화면 나오죠? 네. 자, 용산에서 29만원? 이게 그래픽카드가 이게 지금 960 같은데, 내 생각에는? 네, 아마 그럴 거예요. 950이네. 960이네. 2016년도 제품. 이 있으면 끝난다는데? 그래픽카드가 문제인 거예요? 저는 그런 거 같아요. 이렇게 화면이 나와, 화면이 안 들어오네. 메인보드는 삼성 거고. 아, 이거 어떻게 하는 거? 화면이 나왔다, 들어왔다, 나갔다. 이 그래픽 카드는 일단 불량인 것 같고. 이 정도면 그냥 그쪽으로 그러니까, 전화할까요? 그게 나을 것 같은데. 왜냐면 이게 한 가지만 고장난 게 아니고, 자. 뭐, 일주일만에 그랬으니까. 뭐,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이거는 뭐, 하나. 완전히 이거 고치는데 하나 이상 값이 나올 것 같은데? 그렇지 않아요? 네. 지금 아마 오늘은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. 오늘 내일도 뭐 수요일이니까 안 받을 거고 일안 하니까 안 받을 거고. 그래픽 뭐 아직 또 화면이 아까 나왔다 또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러고. 그래픽이 또 죽었네. 그래픽이 지금 이게 돌다 말다 하잖아요. 돌다 말다. 네. 그럼 보드나 이런 거는 좀 새거, 삼성 거 새거 어디서 받아온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불량이에요. 두 가지가. 뭐가 불량이냐면. 네. 이 그래픽 카드가 불량이고, 네. 자, 다시 한번 켜볼게요. 보드는 삼성 보드. 참, 삼성 보드네. 희한하네. 처음 보는 놈이네. 포시? 처음 들어보는 놈이네. 화면이 또 안 나와. 재밌네. 이럴 땐또 이게 왜냐면 지금 이게 불량이다 보니까 네. 이게 메인보드가 지금 쇼크 먹어가지고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 것도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또 보드 이렇게 램 닦아가지고 네. 화면을 부팅하면 또 부팅이 될 거예요. 또 되죠? 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그러면 요거는 불량이 확실해요. 네. 요거는 불량이 확실하고 뭐 집에서 게임해요? 네, 게임 하죠. 게임해요? 네, 고사양 게임은 안 하고, 뭐 하는데요? 사이퍼즈나 롤 정도밖에 안 해요. 아, 사이퍼즈나 롤.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 부품이나 이런 거는 이 960이 고장이 난 거라 네. 그쪽에 말씀하셔서 960만 따로 교체 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집에 가서 쓰는 거는 이거 램도 불량이네. 이거 지금 또 이거 끼면 또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. 그죠? 네. 램도 하나, 이거 4기가짜리 불량이고. 다시 한번. 램도 불량이에요. 요거 두 가지가 불량이에요, 지금. 그래픽, 램. 나머지는 이상 없어요. 자, 이제 또 빼서. 부팅이 안 되면.
불안하다. 그냥 그쪽에다 얘기하셔가지고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교체가 어차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네 구입을 얘기하셔가지고 교체 받으세요. 네. 뭐 또 부팅 아예 안 되나? 어, 맞네. 주말에는 네. 인터넷 하세요? 네. 쓰는 거는 지장 없을 거예요. 게임만 안 되실 거고. 네. 영수 좀 드려요? 아니면 버려드려요? 그냥 네? 버려주셔도 돼요. 버려드릴까?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들어가요.